네, 안녕하십니까. 농부 황소입니다. 예, 8월 초부터 지금까지 배추밭을 지금 한창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막바지, 몇 주 전에 스케고토 비료를 주었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퇴비를 뿌려주었고, 물론 중간중간에 또 경운을 해주었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으로 복합비료를 넣고 경운을 해주면서, 야, 원래는 배추를 언제 심으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해보았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배추 심는 시기가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너무 더웠거든요. 배추는 더운 시기에는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늦게 심으면 11월 말에 혹시라도 영하의 날씨가 일찍 온다면 배추가 또 얼 수 있기 때문에 수확 시기를 고려해서 보통은 9월 1, 2, 3일 날 전후로 해서 많이 심게 되죠. 물론 여기는 남부 지역에 가깝습니다. 완전 남부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중부, 북부 지역은 또한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9월 1, 2, 3일, 9월 첫 주에 심었는데 원래는 좀 고민이 됩니다. 예, 배추의 특성상 너무 더운 날씨에는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한 일주일 뒤에 30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진다라는 일기예보가 있으면 그때 심으면 딱 적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기예보를 보면 9월 초에도 31, 32, 33도까지 한낮 기온이 올라가는데요. 아마 그 다음 주에는 30도 이하, 또 아침 기온도 24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한 10일경 뒤에, 오늘이 8월 28일이니까 한 9월 7, 8, 9일 정도, 9월 둘째 주 초입에 바로 심으면 이 지역에서는 가장 적당한 날짜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배추는 생육기간이 약 한 80일 전후가 됩니다. 예, 90일까지 가기도 하지만 정상적으로 잘 자란다면 한 80일 이내에도 수확해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8월 한 25일을 수확기로 본다면 저는 한 9월 9일에서 한 10일 정도 그때쯤 배추를 심으면 생육기간과 또 날씨와 여러가지 것을 고려했을 때 저는 여기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 지역에 알맞은 날짜를 잘 선정을 해서 배추를 심는 것이 배추를 키울 때 여러가지 시비관리나 여러가지 병충해 관리나 여러가지 것도 좋지만 심는 시기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초기에 너무 일찍 심으면 더운 날씨에 배추 모종이 조금 약해질 수도 있고 시름시름 병을 앓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육 초기에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러한 기온을 잘 살펴서 심으면 3개월 내내, 80일 내내 아주 건강한 배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날짜를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날짜를 잘 고민해서 심는 시기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밭 작업했는 내용들은요, 먼저 8월 초에 스케고토 비료를 넣고 그 다음 주에 또 그름을 뿌리고 또 오늘 복합비료를 넣고 이렇게 로타리 경운을 하였는데요. 오늘 비닐 멀칭까지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비가 와가지고 이 땅에 촉촉하게 수분이 잘 머금고 있거든요. 또 일주일 뒤로는 비 온다는 일기예보가 없습니다. 땅이 너무 마르면 그때 비닐 멀칭을 하게 되면 수분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또 물을 또 더 주어야 되는 또 수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땅이 촉촉하게 이렇게 딱 좋을 때 비닐 멀칭을 해 놓으면 그 수분이 비닐 속에서 잘 보관이 되고 배추 모종 정식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를 타고 이랑을 만들어서 비닐 멀칭까지 오늘까지 다 마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웰빙 농부황소 TV.